수고했어요, 추미나 선생. 전 좋아해요. 제가 앞으로 고백을 다섯 번만 해도 될까요? 난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, 근데 나 거절할 거야. 나는 돌싱이고 개인사도 복잡하니까 신혜가 결혼 전부터 혼수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.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가 하루에 전화를 30통씩 했고, 어느 날 보니까 신혜가 수면제를 6알이나 먹고 잠을 자더라고. 이러다 사고 나겠다 싶어서. 신혜 힘들어하는 거 본 이후로 두 번 다시 어떤 인연도 안 만들기로 했어. 상처받을까봐. 나 때문에 내 주변 상황들로 인해 상처받을까봐. 나 정말 지금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. 앞으로도 그럴 거고. 석형이 진짜 미국 가는 거야? 결정됐어? 석형아, 너 근데 미국 가? 너 다음 주 주말에 뭐 하니? 약속 있어? 이나야, 넌 좋은 의사가 될 거야. 괜히 나랑 엮이지 말고 빨리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어. 미안해.